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에어소프트 건을 리뷰를 하다가 이렇게 보통 집단 테스트를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집단 테스트를 많이 하고 했어요. 했는데, 조금 더, 좀 정확하고, 뭐 정확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조금 더좀 뭔가 이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조금 좀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금 양질의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번에 영입한 제품입니다. 뭐 아시겠죠? 바로 이 건파워, 국내에 있는 건파워사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스마트 타켓입니다. 스마트 타켓이고, 지금 요거는 24인치 모델이에요. 24인치 모델이고, 요 스크린 하나의 세트와 뭐 삼각대, 요런, 뭐 조절을 할수 있는, 조종을 할수 있는, 자, 뭐, 요런 것들, 요런 식으로 하고,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도, 뭐, 실제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해봐야 되겠지만, 뭐, 사용을 별로 안 해봤어요. 실제로 제품을 받은 거는 제가 지금 하루 됐네요. 어저께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주 제가 쓰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이 모드입니다. 제로잉이라고 해서 총알을 쏴서, 그루핑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모이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 목적은 이 목적이에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재미로 해보겠지만 뭐 주로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첫 번째 인사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리뷰도 아마 제가 조금 사용을 해보고 진행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뭐 언박싱 영상은 뭐 제가 어저께 이미 개봉을 다한 상태라서 뭐안돼 있는 상태고, 뭐 그거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만간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타켓을 탁 손으로 하면은 자리 잡죠. 여기 손으로 해볼게. 지금 총을 무슨 예, 요런 식으로, 발사를 하게 되면 여기 그루핑이 이렇게 생기죠. 요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모든 에어소프트 건의 리뷰를 할때이 기계를 통해서 집탄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정확한, 집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